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치고서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듀오에서는 보여요. 안색도 좋고 입술도 잘생겼고 멀티플레이어죠. 정연 눈매 자체가 카리스마가 있는 눈매예요. 타고난 사주팔자가 연예인 사주가 분명히 맞습니다. 만 인간의 사랑을 받고 살으라는 사주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색도 좋고 입술도 잘생겼고 코도 잘생겼고 아주 선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상? 참 좋은 관상이야. 착하다, 선하다, 순수하다. 근데 좀 소심해 보인다. 사진상으로는 외롭고 쓸쓸한 사주가 이분 같은 경우는 연예인들 치고서도 좀 강하게 들어오는 편이거든요. 너무 겁이 많다. 내면에 자기가 감추고 있는 게 겁이 많고 책임감에 시달리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객관적으로 잘 해내긴 해내지만 스스로는 좀 뭔가 버거워하는 게 있단 말이죠. 아, 긍정적인 면, 나는 뭐든지 하면 다 잘할 거야.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낼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크지 않을까. 남들처럼 감각이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게 표출이 되지는 않았는데 조금 배우고 있다라든지 키우려고 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게 듀오에서는 보여요. 천연 운세가 공부로 가야 되는데 의외로 이렇게 가수가 됐네. 2020년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해예요. 학생이 선생님한테 배우듯이 그런 배우는 해예요. 2020년에 배우는 거는 1년, 2년 뒤에 4, 5, 6년을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거를 배우는 거니까 추천해드립니다.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자체가 가능한 사람이니까 작사도 할 수 있고 작곡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되고 멀티플레이어죠. 이 정연님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정하면 반드시 해내는 아집이랑 이런 게 있는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긴 머리보다는 아주 콧대가 더 인기가 많았다. 깨끗하잖아. 순수하고. 그래가지고 차라리 그 머리 긴 것보다는 숏 컷이 이분하고 좀 더 맞다고 봐요. 밥을 잘 못 먹는다거나 좀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바빠지다 보니까 건강 관리만 잘하면은 특별한 크게 문제로는 나와 있는 그거는 없어요. 건강은 타고난 것 같고요. 구설수 아까 그런 것 때문에 그래. 사랑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구설이 많다. 질투, 시기가 많다. 어린 나이에 이 길을 걸어가기는 하지만 되게 꿋꿋하게 잘 걸어가고 있다. 정연 씨 말고도 주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요. 작년보다는 해외를 오히려 더 부지런히 가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하는 곡들이 많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나와요. 경제는 해운년에 이분이 쥐띠인 만큼 쥐띠처럼 예쁘다.